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커다란 공산당 행사가 열리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줄여서 보통 삼중전회라고 하는데 삼중전회, 즉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뜻이죠.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당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중전회는 중국에서 개혁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삼중전회가 왜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978년에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됐는데 이게 바로 11기 삼중전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화고풍은 양계범시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두 가지가 옳다라는 건데 마오쩌둥의 정책은 무조건 옳다. 또 마오쩌둥의 지시는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양계범시 정책이었는데 바로 이 11기 삼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이를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이듬해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또 IBM, 또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등이 중국에 진출합니다.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혁개방의 대명사가 삼중전회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후 열리는 삼중전회는 모두 중국에서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히 93년인가요? 이때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자본주의 경제를 접목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거의 확립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고비마다 삼중전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중전회가 언제 열렸느냐? 보통 중국은 5년마다 커다란 당대회를 엽니다. 전당대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삼중전회는 그 이듬해 가을에 열립니다. 이 경우 관례에 따를 경우에 중국에서 20기 삼중전회는 사실은 2023년 가을에 열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해를 바꿔서 2024년 7월에 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20차 당대회를 연 이후에 중국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빴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침체되고 민영경제는 활력을 잃고 또 청년 실업률은 또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이 중국 경제를 회생시킬 어떤 묘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회의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에 친강 외교부장 또 국방부장이 리상후 국방부장이 낙마를 했어요, 갑작스레.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시진핑 주석이 친히 선발한 사람들로 잘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는 중국의 로켓군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부패 숙청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삼중전회를 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또 해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또 2년 넘게 지속되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쳐졌어요. 그러니까 삼중전회를 열기에는 해외 변수, 고려해야 될 인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중전회가 한 1년 가까이 늦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뭐 어떻게 됐든 한 1년 늦어져서 이번에 삼중전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럼 뭘 논의하게 될까? 해외에서 많이 기대하고 또 중국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목을 빼고 지켜보는 것은 사실 중국에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이만큼 중국 경제를 확 이렇게 세울 어떤 중요한 조치, 11기 삼중전회 개혁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줬죠.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런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왜 그럴까요? 리창 총리가 지난 6월 말에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리창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중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경제를 진단을 할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 경제가 큰 병을 앓은 것처럼 이제 막 회복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국 경제가 막 큰 병을 앓고 나서 회복될 때 필요한 거는 중국어로는 멍이야라고 썼어요. 맹약, 극약,
독한 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극약 처방을 하면 중국 경제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중위에서는 이런 큰 병을 앓고 나서 점차 회복을 할 때 원기부터 북돋우는 게 필요하지 극약 처방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갑작스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3중전회 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논의될까요? 저는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이번 주제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식 현대화가 뭔가? 현대화 입구로 서구화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현대화 된다는 것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것은 현대화가 곧 서구화는 아니다. 중국식 현대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중국식 현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국이 공통된 그 현대화에 다섯 가지 중국 특색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라는 것은 거대한 규모의 인구의 그 현대화, 또 공동부유의 현대화, 또는 그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또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또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 이 다섯 가지 중국 특색이 더해진 것이 바로 중국식 현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식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 3중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저는 바로 이 대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46년 전에 1978년에 있었던 11기 3중전에는 중국 경제가 빈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중국이 가진 게 없으니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외부, 특히 서구에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대내적인 개혁, 대외적인 개방, 외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만에 열리는 이번 20기 3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중국식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한테 이런 모델을 제공하냐? 주로 개도국이죠. 개발도상국들. 자기네 주권, 독립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말을 듣지는 않고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한테 중국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국의 이야기가 46년 만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기 3중전회 때는 외부로부터의 도움과 선진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스스로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에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야망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중국 인민의 용수를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 만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야망을 읽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중국식 현대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여기서 저는 중국에서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키워드 신질 생산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질 생산력 뜻이 굉장히 언뜻 들으면 모호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신질은 새로운 질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질적으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 주제를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신화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력 증가 이런 게 신질 생산력이다.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호적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서 푼다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것이 저는 신질 생산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더 이상 첨단 기술 공급을 안 하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뭡니까? 사실 기술 패권 경쟁이죠.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기술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술의 자립 자강입니다. 이걸 뭘로 달성하겠냐? 신질 생산력으로 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질적으로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중국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이루고 이렇게 한 중국 모델을 세계 여러 나라 개도국,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글로벌 사우스에 제공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겠다. 또 시진핑 주석이 세계 만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3중전회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중 경제라든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은 결국 중국이 신질 생산력을 추구로 하는데 재고 방안을 추구로 하는데 한국과 어떤 협력으로 한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중 간에도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신질 생산력을 둘러싼 중국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중국과 같이 접점을 찾아서 협력도 하고 같이 어떤 부분은 경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